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포도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다. 약속의 차원을 지나서 무슨 차원이다? 맹세 차원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뭐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그 거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 또는 성령을 회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냥 용서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 내 유전자를 꺼버리는 선택을 내가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명령, 그리고 십계명도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약속이다. 사실은 약속을 명령형으로 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꼭 도와줘서 너를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너는 꼭 성공해야 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너를 꼭 성공시키고 말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성공시키고 말 거야 라는 약속형 약속보다 너는 꼭 성공해야 돼. 이런 명령형 약속이 더 뭐예요? 더 확고한 그 약속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나중에 궁금한 거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갑질입니다.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다면은 나를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일 그 우리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간다. 그것이야말로 조건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은 조건적인데 왜 틀렸어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잖아. 그러지 말고
그게 틀렸다? 그럼 왜 틀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틀렸겠어요? 그게 우리 이제 습관적이니까 그게 왜 틀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틀렸죠.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이게 잘 섬겨야 천국 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게 진심이 갔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출세하려고 와이로 먹이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내가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어. 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열심히 섬기면 천국 보내준다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사해? 내가 아무리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나를 천국에 오도록 해 놓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와이로성이 아니죠. 그걸 대가성이라 그러잖아요. 대가성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야,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부족함,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임해하셨다고?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즉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내 속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무조건적 섬김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래야 내가 섬긴다는 사실이 즐겁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지 않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가성 와이로 뇌물에 하도 익숙해가지고 그거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에 하도 익숙하니까 전혀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대가성, 뇌물성, 그러한 행위를 전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의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조금씩 그 빛을 보면 우리가 점점 하늘 수준으로 어떻게 조금씩 성숙해 갈 때마다 우리의 유전자들은 더 하늘의 밝은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더 힐링, 치유가 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은 황당하리만큼 다르다는 거야. 그 다르다는 걸 알면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갑질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을질하겠다는 말입니다. 거꾸로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나는 명령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겠다. 자,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약속한다는 말은. 네? 그렇죠.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제 마음이, 저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은데, 여러분 조금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그 보세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놀래기가 참 힘들어.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문제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그게 잘 믿기지 않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이미 이제 예비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빌립보서 마태복음부터 보죠. 마태복음 20장 이 얘기는,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자식이다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의 자식으로 오시다니. 예. 이거 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너희들이 사람의 자식인 것처럼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너희들과 나의 차이가 인간으로서 차이가 뭐예요? 다.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될 이유는 뭐예요? 없다. 이 얘기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도 사람의 자식이고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되고, 높은 사람은 항상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 오라 그래.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안 찾아와요. 낮은 사람 보고 오라 그래.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이런 말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이라는 불리우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알라신. 알라신은 여러분 사람의 형태로 돼서 사람을 찾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알라신은 뭐 하는 신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하루에 다섯 번씩 뭐예요? 네, 기도하고 항상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신은 너희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항상 너희들 속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똥 누르러 가도 나는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어디든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오신 분은 우리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분이다? 함께 하고 싶은 분. 그래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예, 뭐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세상에 신들이 많으나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야 진짜로 우리에게 무조건적 하나님이지. 착한 놈에게 왔다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려, 내가 착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 그 죄인은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죽어버려. 죽어버려. 늙어서, 뭐, 병들어서 결국 죽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형태로 생명을 줘서 그것을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주시러 왔구나. 그래서 이분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받으면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부활할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인간으로 왔잖아. 그래서 너라는 인간을 대신해서 나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거야. 왜?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면 죽을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죽는 죽음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이 죽는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안 오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은 죽는 존재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죽는 죽음을 실제로 죽어서 누가 봐도 아, 저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대신 죽어줬으니 저 인간의 죄는 완전히 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해진 것이고 죄값은 치러진 것이다. 이렇게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공의라 그럽니다. 그렇게 돼야 공적으로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아,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인간을 섬기려 합니다.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인간으로 온 것이다. 인간으로 안 오면 목숨으로 대속 대신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면 사랑이면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섬김의 행복을 모르고 지나치면 참 그 불행한 겁니다. 다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특히 이 한국이라는 세상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월급을 주니까 내 밑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뭐요? 왜 섬겨야 돼? 돈을 주니까 다 대가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나를 섬기는데 왜? 내가 대가를 주니까 진짜로 행복한 건가요? 네. 여러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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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불행한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게? 여러분, 저도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요 많은 경우를 봤는데 이 재벌 자녀들이 참 불행하더라고. 무지무지 불행해. 네. 어떤 젊은 여대생인데 미국의 뉴스타트로 왔어요. 그런데 상재벌의 딸이야. 하, 행복하지 않대. 자기 앞으로 재산은 뭐 벌써 뭐 천억, 이천억 있는데 남자들이 줄줄 따는데 왜 따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심각해졌나 하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대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기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남자는 돈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거야. 대부분은 결국 보면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진짜 진실한데 그래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만나고 사귀면서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지는 거야. 왜? 조건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여자가 지지리도 돈이 없어. 그런데 누가 뭐요? 자기 사랑한데. 그럼 그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죠. 가서 해군 군의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해군 군의관 생활 3년만 끝나면 이제 미국 가는 거야. 왜?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참 한국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967년이야. 벌써 32년 전이야. 형편없을 때죠. 뭐, 길에, 뭐, 아스팔트 된 길도 아니고, 뭐, 다 흙길이고, 비 오면 뭐요. 막, 진흙바탕이 되고, 막, 하수구는 다 열려가지고, 냄새는 진동하고, 그런 시대. 연탄재는 온 길에, 이제 버려져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야. 그 미국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다 연고 있고 연고자가 있고 그래서 영주권 딴다고 미국 대사관 앞에 줄 쫙 서 있고 이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사야. 그리고 의사 중에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의사 자격 시험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왜 미국 그 의사 시험 자격을 가질 수 있었냐면 그때는 미국에 의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자꾸 수입해야 될 판이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와서 의사를 이제 모집하는 거야. 거기 이제 거기에 붙으면 사위감 1순위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누가 붙었냐? 누가 미국 가는 의사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상구, 연세대학교 교대 이상구라는, 그 해군 군의관이 있다. 그럼 막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선 본다고.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들이야. 부자들이야. 그래서 부잣집에서 선도 보러 가고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 첫째로, 저는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제가 꼭 팔려가는 기분이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 정도면 마음에 든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이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지. 하여튼 김새.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제일 이 양양 가난뱅이 딸하고 이제 만난 거야. 그렇죠? 이게 서로 가난하니까 마음이 참 편해. 왜? 서로 진심이니까. 서로 진심이니까. 예. 그 지금 한국에 그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너무너무 뭐예요? 드물어. 여기서는 전부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조건들을 사랑해. 이거 참 불행한 일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 자연히. 그리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행복해. 내가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가 어릴 때 그 이쁜 손자를 목말 태워주는 것이 뭐예요? 행복해. 그렇죠? 손자가 지 혼자 가겠다는 것보다 내가 목말 태워서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해. 이제 그 어느 그 저 그 가정에 그 집도 아주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부인은 기관지 천식이 아주 심했는데 뉴스타트에서 다 나왔고 남편은 그 회장님은 가남이었는데 다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뉴스타트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다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뉴스타트 소개 프로그램을 했어. 소개. 그래서, 구태여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뉴스타트가 뭔 줄 알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 그때가 1980년도 말인가, 하여튼 90년도 초. 사람들이 우리 항상 돈 참 풍성, 막 왕창왕창 썼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와이 그 인류 호텔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주고, 그래서 고기 먹을 사람은 고기 먹어라. 그리고 뉴스타트는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인들을 뉴스타트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자, 가서 하와이 니까 가서 휴가 차 가서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가면 고기도 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좋은 호텔이니까 거기서 즐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참 호화롭게 지냈네. 그리고 이제 IMF가 탁 터지고 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는 게 싹 없어졌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흥청망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딸 부부를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손자가 있어. 외손자가 3살짜리, 4살, 3살, 4살 되는 외손자가 있는데, 이제 요 꼬마가 외손자가 유모차를 타고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회장님이 밀고 가는데 참 아름다운 풍경이야.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싱글벙글 하면서 가는데, 근데 사위는 안 보여. 근데 사위가 후닥닥 좀 늦잠을 잤던 모양이야. 아, 뛰어오더니, 아버님, 제가 밀지요. 예의를 지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장인 어른 되시는 이 회장님은 또 사위가 자기가 밀겠다고 하니까 이 회장님은 자기가 계속 밀고 가고 싶은 또 사위는 또 예의 차린다고 또 이러니까 또 그걸 또 거절할 수도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좀 솔직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밀고 갈게. 해버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위 회장님이 그래 이제 사회가 이제 아빠가 밀고 가는데 한 서너 발자국 가니까 이 손자가 유모차에 탄 손자가 힐끗 뒤로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밀고 가거든. 그랬더니 이 자식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를 탁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밀어. 그러니까 아빠가 민대. 그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가 밀래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자. 그보아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대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높은 사람은? 그런데 나에게는 너희들이 뭐예요? 높은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므로 나는 섬기겠다. 나는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조금 켜지는 모양.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 하늘나, 천국 갈라 하거든, 알아서 켜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서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에는, 그리스는 종교가 무슨 종교요? 신이 많아.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다신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신들이 다 누구하고 똑같아 하는 짓거리들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의 신도 있고 질투의 신도 있고, 인간을 그대로, 신은 인간과 꼭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아니다. 신은 신인데 그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다. 그 신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섬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러, 그러니까 전도, 선교, 여행을 그리스로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믿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이다. 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그 신이 만들었다. 만들었다라는 말은,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 속에 상당히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겠어요? 네가 내 배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너를 돌볼 것이다. 이런 언약적, 그렇죠, 맹세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만드신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왜? 이 신은,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은, 하나님은,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면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을 줄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 있을 때, 예.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내가 섬기고 있을 때. 섬긴다는 게 결국은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섬기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야. 섬김을 받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 피조물들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자시니, 하늘과 땅의 그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 신들은 온갖 신들이 많은데, 뭐 결국 잡신들이죠. 그 신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느라고 신마다 뭐를 지어줬어요? 네, 집을 지어줬어. 다 인간들이 막대한 돈을 내고 노동력을 바쳐가지고 신의 집을 다 지어주고, 신도 다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예, 신은 항상 그 신전 안에만 있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렇게 철저히 너희가 가진 것을 뭐예요? 신에게 바치기를 요구하고 집도 지어달라고 그런 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섬기는 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신들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믿는 신은 그렇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나라 와 보니까 너희들 신은 전부 뭐요? 사람이 뭐 갖다 바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응? 안 갖다 바치면 뭐요?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고약한 신들이야.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신은 이런 신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에게라는 말이 참 좋아요. 착한 사람들에게, 그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신이다. 너희들 신은 받는 신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신은 주시는 신이다. 자, 한국에 이런 신을 좀 소개하고 싶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까? 치유를 주시는 것과 같죠. 네. 그런 분이다. 이 말이. 자, 이제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들 마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품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는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냥 나는 하나, 알라시는 나는 알라다. 나는 하나님이다. 알아서 켜.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 이거죠. 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래서 계속 하늘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체를 가져? 에, 섬기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종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참 굉장한 종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너무나 황당한 책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부디 이거
이것을 믿어주고 이 신의 섬기심을 받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 다른 데 가봐요. 거기 누구누구가 아주 용타더라. 하나님, 뭐, 별로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국이다. 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더라. 참,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는 신 그러면 무조건 신은 인간보다 다 높고 우리를 만들었고 온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신은 항상 폼잡고 예! 갑질하고 우리는 슬슬 기고 천국 가고 싶어 니네들? 이래 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돈 안 내면 말이야. 재미없을 거라는 돈. 뭐, 그거나, 여러분, 무당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비싼 굿 안 하면 뭐예요? 어려울 거라는 동. 이런 무속에 빠진 사람들을, 철저히 조건적 신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정말 우리의 꺼져가는 그런 조건적 사회 세상에서 꺼져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오늘 끝나고 4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섬기시기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실히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토록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봄을 주신 것,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해주신 것들, 참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사망의 세력인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정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우리들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서 혼란시키려는 그러한 조건적인 생각과 투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오늘 아침에 배웠던 이 정말 우리를 그토록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치유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